아이를 키우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는 비법, 라이프토크 부모.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요, 화요 특강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보니까요, 예. 비가 와요. 아. 어제 네네. 하늘 보면서, 네. 하늘색이 어떻게 저렇지? 회색이야? 이랬는데, 네. 비가 오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 그렇죠. 들죠? 그렇죠. 비가 좀 와줘야 돼. 네. 요즘 저 뉴스 봐봐요. 뭐 너무 주의보가 이렇게 많은지. 네. 오존주의보에, 미세먼지주의보에, 이제 여러분들 부모 보시면서, 네. 옥동자 얼굴 주의보. 아니, 근데 내일부터 또 더워진다고 하니까 네. 오늘 비 오는 거를 좀 즐겨야 되겠어요. 아, 그러게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원하게 청량감 있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만들어가는 화요 특강, 부모 필살기 생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댓글창 문 열어보면서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댓글! 자! 어서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우리 뿡뿡아, 박사랑, 뭐, 레인이, 혜율이 언니. 네. 많이 오셨어요.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딱 보면은 댓글 보니까, 네. 딱 보니까 다들 이제 힌트를 얻어요. 오늘 누가 강의를 그렇죠. 해주시고, 예. 그렇죠. 오늘 강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벌써 이렇게 계신다. 근데 아직 모르는 분 계시네요. 태영이님, 오늘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셨는데요. 오늘 강의 기대해 주셨죠?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분을 모시기 위해 저희가 또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네. 이분이 사실 저희의 시작이 되어주신 분이죠. 네. 많은 어머니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는 이분, 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네, 어서오세요!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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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이렇게 안녕하세요. 꼬셨어요, 아침에. 멋있다. 이상이. 예, 앉을까요? 네, 앉으세요. 어려워하지 말고 앉으세요. 아름다운 오늘 여기 의상이. 제가 저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네, 좋아요. 밑에 검은색. 레이스. 검은색, 저 레이스라 그래요? 네. 그게 전체 다 있었으면 좋았어요. 아니, 근데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어, 다 네. 만들었죠. 아니, 의상을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만점이에요. 어쩜 그렇게 손재주서부터. 그러니까. 다 가진 여자예요. 또 저희 엄마가 네. 양장성 50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배운 적은 없었는데. 네. 한 1년 반 전부터 그냥 갑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왜 옷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 비영리 브랜드도 런칭했잖아요. 야, 멋있다. 미혼모를... 이름도 웃겨요. 미혼모도 없는 네. 비영리 브랜드인데 이름이 리리킴이에요. 리리킴? 아까 우리 엄마가 리리 양장점 내 이름 붙여서 리리킴. 리리킴 멋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리리킴은 신스 1960년이지. 그렇죠. 우리 엄마가 1960년에 리리 양장점. 전통이 있네, 전통이. 전통이 있다니까. 2대째 아니야, 2대째. 아, 잠깐만요. 우리가 네? 지금 옷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 중요한 얘기 또 준비하고 오셨거든요. 아, 나는 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강의 같아요. 느낌이 좋네, 오늘. 아, 근데. 저희 시작을 함께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청문. 네. 저희가 네. 첫 번째 방송할 때 모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난리가 그때. 났어요. 씨앗 정보들을 키워라. 네. 많은 분들이 와, 많은 감명을 받고 그럼? 우리도 그때 우리 씨앗은 뭘까 막 그랬잖아요. 찾느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부모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딱 맞출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아, 근데 그때가 3월이었거든요. 맞아요, 3월이었죠.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죠.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네요. 네. 네. 최근에 뭐 책 내셨다고. 네네. 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책을 하나 냈는데 이제 인생 미답이라고요. 아름다운 답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답은 어떤 불행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답.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어떻게 끝까지 지독히 사랑할 것이냐에 대한 답들을 한 70여 가지를 쭉 정리해 놓은 거죠. 이렇게만 들어서는 굉장히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 네. 보시는 분들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 것 같은. 인생 미답. 너 참 보니까 점점 잘생겨지고 있어. 난 이게 참 최고의 미답인데. 나한테는. 지독히 사랑하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신 김에 네. 오늘 네. 함께 해주시는 부모,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을 또 준비하셨다고. 아, 진짜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 들고 왔어요. 잘 예. 댓글 이렇게 써주시는 분 네.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기다림 보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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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서 네. 여러분들 많이 저기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댓글 다시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네. 저희 어플 들어가셔서 다셔도 네.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셔도 되고. 네. 그리고 네. 특별히 네. 오늘은 영상 통화로도 김경 강사님과 연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통화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엄마들이 이 얘기 들으면 되게 힘들 할 텐데 그럼 들어야 되겠죠? 그럼요. 힘들어도 들어야지.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아이 그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얘기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아이가 실패할까?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 그래서 항상 잘못되지 않게,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육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패를 몰아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실패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가정이거든요. 실패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엄마 옆이거든요. 엄마 옆에서도 실패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앞으로 생명을 잃어요. 생명력을 잃는 아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실패하기 좋은 엄마로 어떻게 나를 만들 것이냐. 네. 실패하기 가장 좋은 장소로 어떻게 집안을 만들 거냐. 진짜 중요하다. 궁금한 거. 과연 실패가 성공보다 그렇게 좋은 배움의 재료가 되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저희 필살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왜냐면 어딜 가면은 성공하는 법 알려주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실패 학교로 보내라 라는 강의 듣겠습니다. 박수를 청해드릴게요. 자. 먼저 제 얘기 먼저 시작할게요. 네. 그 제가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죠. 예, 제가 거의 독보적이죠. 진심으로? 예. 네. 입에다 모터를 다신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 뱅 크시고. 사람들이 남들보다 뇌가 한 3배 크신 것 같아요. 오, 3배가 그렇지. 뭐예요, 진짜? 제가 머리가 그렇게 크다고? 아니. 뇌 속이 그만큼. 제가 그만큼 리스펙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저는 강의를 24년을 했어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강의를 그렇게 잘하게 됐느냐? 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스피치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정말 사죄 말씀 드리는데 그 책 읽어도 못 하실 겁니다. 스피치. 이유가 뭐냐면요. 네. 어떻게 하면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지 성공 포인트 1, 2, 3만 써 있어요. 1까지 오기까지 제가 겪었던 스피치를 하면서 내가 숱한 실패해서 나 혼자 배웠던 거 있죠. 매일 늘고 깨달으면서. 1까지 오기까지 0.0001, 0.0002, 0.0003이 모여서 0.01이 되고 그게 0.1이 되고 그 0.1이 모여서 1까지 되는 동안 저는 수십만 개의 숫자를 지나서 1이 됐거든요. 근데 책을 쓸 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모르잖아요. 매일 겪은 일인데. 네. 생각해보세요. 아나운서 하면서 남이 모르니 실패 엄청 많이 했죠. 그럼요. 매일 적어놓지 않죠. 근데 그렇죠. 아나운서 돼서 MC 잘 보는 법 책으로 쓰라 그러면요. 기억나는 거 1, 2, 3만 쓰실 거예요. 1까지 오기까지의 그 숱하게 지나왔던 0.001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기억도 나지 거. 않는,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러니까 막 이 주름처럼 막 이렇게 접혀진 나의 모든 실패들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 포인트 1을 따라서 한다라는 건 흉내만 낼 뿐이지 그 사람처럼 절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다 직접 겪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엄마들의 교육 방식이 바로 이런 교육 방식을 가장 선호해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 육아 교육 육아 서적을 읽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아이 이렇게 길렀다가 써 있어요. 네. 1, 2, 3.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죠. 칭찬해라. 그럼 계속 칭찬만 해요. 아니요. 칭찬하라는 일이 나오기까지 0.001 왜 칭찬이 중요했는지를 몸으로 다 겪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남이 잘한 걸 꺼내서 쓰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스피치 잘하냐? 그러면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겪어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일을 사랑하면서 그 일에서 오는 모든 실패를 내가 겪어가면서 해나가는 동안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들의 가장 큰 실수가 이제 이거죠. 그걸 안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실패해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성공 포인트 1, 2, 3만 자꾸 꺼내다가 애들한테 주니까 애들은 말하자면 영양분이 빠진 겉포장만 멀쩡한 애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이 왜 옆집 가서 애들 서로 자랑하잖아요. 그거 겉포장 자랑 아니에요? 속으로 뒤져봐봐요. 그럼 애들 문제 없는 애가 어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옛날에 자퇴했을 때,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지만 자퇴했을 때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엄마 너무 창피하지? 엄마 나 자퇴해서 창피하지?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안 창피해. 엄마는 옆집을 몰라. 아는 여자가 없어. 누구한테 가서 너 자퇴한 걸 얘기를 하겠냐. 그리고 너 크는 동안 너 성격 특별하고 이런 거 우리 집 식구는 원래 다 알아. 그러니까 네가 가장 너의 모든 걸 다 드러내기 제일 좋은 장소는 엄마 옆이고 그리고 이 집이야. 네. 그러니까 창피하지 마. 절대로 엄마 옆에서는 창피하면 안 된다. 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만약에 부모한테 왜 죄책감을 느끼고 창피한지 아세요? 엄마가 옆집 가서 내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내 성공 포인트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내 실패를 얘기하게 되면 애들도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아이들은 실패를 갖고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생명의 기본이에요. 네. 원래 일어서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아이들이 뭘 해요?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넘어지면서 하는 거잖아요. 밥을 잘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밥을 수없이 흘리잖아요. 네. 근데 엄마들이 이걸 막는 거죠. 아. 그러면서 생명의 기본 힘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엄마들이. 네. 그래서 그 생명의 기본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만 힘이 더 세지고 애들은 점점 약해지지. 네. 그러니까 약해진 애들은 계속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미경 원장님네 집 애들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봤으니까 애들 참 잘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잘 될 리가 없어요. 100% 잘 될 리가 없어요. 보세요. 저는 24년간 강의를 하고 일하면서 혹은 지금 내가 53인데 53년간 이렇게 내가 김미경이라는 여자로 살아오면서 한 인간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전을 많이 한다는 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도전은 햄버거처럼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게임이에요. 위에 빵 위에 먼저 볼래? 빵 밑에 먼저 볼래요. 성공 먼저 하고 실패 볼래? 실패 먼저 하고 성공 볼래? 이게 다 같은 거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도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근데 그 실패 현장에 누구만 있었게요? 나만 있죠. 내가 내 실패의 유일한 목격자라고요. 53년간 유일한 목격자. 그래서 거기서 목격한 모든 체험과 경험과 아픔과 실패에서 배움은 내 육체 안에 어딘가 모르게 다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급하면 내가 그거 꺼내 쓰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되게 자신감 있으세요? 야, 하도 실패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다 옛날에 해봤거든. 그 정도 넘어져서는 아프지도 않거든. 근데 우리 애들은요. 나보다 뒤에 30년 뒤늦게 태어났죠. 걔는 걔 육체가 목격한 실패만 걔 자신감으로 남아있겠죠. 그렇죠. 성공만 걔 자신감으로 남아있겠죠. 네. 그러니까 걔네랑 나랑 자신감 함량이 다르죠. 근데 건물 10층짜리는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지만 자신감은 상속 불가능해요. 네. 그 아버지가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은 안 물려주고 10층짜리 건물만 물려주면 어떻게 되게요? 형, 의종은 형제 둘이 합치면요. 그 10층짜리 아버지가 30년 동안 모은 거 2년이면 바로 해치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몸 안에 체득되는 나의 그 아까 얘기한 성공 포인트 1, 2, 3 벤치마킹 누구한테 꺼내온 게 아니라 나한테 꺼내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구게요? 나요. 나의 과거요. 내 어제가 내 스승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자꾸 멘토만 찾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 스승이 성공 포인트만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 몸에 스승이 없어서 다른 스승이 내 몸을 점령해버리죠. 점령해버리죠.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몸이 두 개잖아요. 내가 사는데 우리 엄마가 내 몸에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언젠간 엄마와 결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럼 엄마가 휙 나가고 나면 애들은 뭐예요? 껍데기 같은 자기 자신이 남아요. 네. 그래서 나이 초등학교 때 고민해야 될 걸 서른 살에 고민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세 가지 포인트를 드릴게요. 네.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안에 정말 효율적인 실패 학교를 만들 건가요? 자, 그 첫 번째 이제 해야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실패 학교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난 자녀 교육에 관련돼서 강의 잘 안 해요. 얘기도 안 꺼내요. 왜냐면 다른 엄마들과 달리 내 자녀 교육은 교육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 포인트 1, 2, 3를 가져다 쓴 적이 없거든요. 네. 우리 집에. 우리 그 막내가 뭘 잘하냐 하면은 요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음식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이 음식을 다 잘해요. 셋 다. 아들까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집에서 밥을 안 해서 음식 만드는 능력을 키운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머니 손맛이 좋으면 그 손맛을 받아서 딸이 식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네요. 엄마가 밥을 안 해야 애들이 밥을 해요. 아 진짜인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50층짜리 건물을 물려줘서 그걸 120층 만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버지가 건물이 없었어. 우리 집은 집도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죽기 살기 돈 벌어서 건물 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원래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대체 세상 사람의 모든 꿈이 결핍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집 애들이 밥을 잘하는 이유는 내가 밥을 안 해서예요. 굉장히 잘했다고.